승희 씨의 성접대 의혹 카톡 대화방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카톡 대화인데요. 2015년 12월 6일 오후 11시 38분 승희 씨로 보이는 카톡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원 김 씨에게 외국인 투자자인 B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아레나 메인 자리를 마련해서 여자애들을 부르라. 아레나는 이 클럽이죠. 여자애들을 불러라. 당시 투자자는 여성이었는데 함께 찾은 일행들이 투자자 여생들이 대만인 남성들이었다고 해요. 직원 김 씨가 자리 메인 두 개의 경호까지 싹 붙여서 가기로 잘 관리하겠다 라고 하니까 승리가 여자는 뭐뭐뭐 하나 애들로 이걸 방송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해드리기 조금 부적절하고 다소 민망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뭐 하나 애들로 준비를 해라. 그러자 직원이 부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땡땡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자 두 명 오면 호텔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하라. 40여 분 뒤에 호텔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하라. 그러자 10분 뒤에 직원 김 씨가 남성 두 명은 호텔방으로 보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승리 측의 반박이 나왔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입장입니다. 조작된 문자 메시지다.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의 광역수사대는요.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발빠르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승리는 증거가 나와야 소환이 가능하다. 소환 여부나 날짜 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서울경찰청은 입장을 발표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빅뱅 승리가 이 버닝썬에서의 마약 유통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어요. 성접대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버닝썬과 관련된 것이 1라운드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유리 홀딩스와 관련된 직접 대표였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증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홍보이사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자리에 현실적으로 없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과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화의 직접 관계자로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저 카톡 내용 자체가 조작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바로 보통 이런 유명인들과 관련돼 있는 그것도 성접대 의혹이라면 경찰이 상당히 신중하게 뭔가를 일정 정도 확인해 보고 나서 저런 입장을 발표하기 마련인데 경찰에 대해서 착수 발표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그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그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나왔는 증거 자체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범죄 혐의를 그 힌트를 주는 간접 증거로서 강력한 어떤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단체 카톡방에는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미 그 2015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다음 해에 투자자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인사들이 있었던 카톡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해외에서 있는 그 투자자를 모신 그래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전후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2015년 말에 있었던 행위 이후에 그 다음 해 초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 결국 내부자에 의한 그 제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와 같은 그 내사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찰도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내사에 바로 즉시 착수했다는 건 경찰로서도 만약에 사실이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사건과 이번 카톡방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관측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카톡방 내용 저희가 봤는데 김일 박사님 네. 전체 카톡방 내용 중에서 저희가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일부만 보여드렸는데요. 그 만약에 이 카톡방이 사실이라면 승리 대표라는 추정되는 인물이 모모모모 하는 여자애들을 불러서 직원 김 씨에게 대만에서 온 투자자들을 호텔방까지 같이 들여보내라. 비즈니스와 사업을 위해서 여성들을 이용했고 그 여성들을 이용하는 장소로서 아레나라고 하는 클럽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버닝썬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버닝썬에서 일어나고 있는 룸에서 마약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성폭행 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존재하는 건데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앞서 있었던 아레나 클럽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고요.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유리 홀딩스라고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예. 유리 홀딩스는 이 배우 박한별 씨의 남편인 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2016년도에 창업이 되는데요. 공동대표 체제로서 승리 씨와 함께 있는데 왜 유리 홀딩스냐면 여기에 대한 유모 씨의 성이 유자가 아닙니까? 승리의 본명은 이승현입니다. 여기에 이 씨를 따서 유리 홀딩스라고 이 회사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유리홀딩스다. 그 유리홀딩스가 버닝썬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버닝썬에서의 수많은 사건들의 핵심의 결국은 승리 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승리 씨가 깊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클럽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비즈니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버닝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활용했던 부분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과연 어떻게 지게 될 것인지 국민적 예.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니까 또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거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를 경찰 수사를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직원을 시켜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위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의 이와 같은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왔는 의혹 자체가 보면은 실제로 그와 같은 그 행위 자체를 장소를 뭐 특급적인 그 위치에 했고 그리고 여성 두 명을 보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중에 이제 그 여성 한 명과 이 그 남성 두 명의 이 투자자에 대해서 남성을 호텔로 같이 보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를 알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상당히 나오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 물론 아직까지 지금 그때 성매매를 접대받았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없습니다. 그 특히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사실 어려운 점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는 내부자들의 어떤 물적 증거가 나왔고 지금 내사에 착수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카카오톡을 제보했던 한마디로 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이면에 돈이 주고받았다는 것까지 인정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 씨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 가능성이 한결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YG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표는 여성이 아니었냐, 여성한테 무슨 성접대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야, 이게 만약에 YG 주장대로 모든 게 조작이라면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예컨대 없었던 카톡 대화방을 진짜 승리인 것처럼 그래픽까지 동원해서 만든 다음에 이걸 갖고 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제공을 하고 기자도 속이고 그 언론사가 보도를 해서 경찰까지 내사에 착수하게 만들었다는 이 돼야 YG의 주장대로 조작이 된 건데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이 카톡방 내용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한 말씀 드리면 네. Y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도자를 정확하게 보면은 YG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했는 것이 아니고 승리 씨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승리 씨의 진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증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여지를 둔 점도 그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